소주는 치킨과 어울리지 않아요. 당연히 소주가 가성비 아닙니까? 네, 저는 소주를 사랑하는 남자, 소사남 박준수입니다. 저는 명지대학교의 맥주 요정 이기원입니다. 각자가 고른 술의 맛을 다섯 글자로 표현해 줄 수 있나요? 일단 소주는 달콤한 쓴맛? 소주를 다 쓰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소주를 사랑하는 저로서는 쓴맛에서 달콤함을 느낄 수 있죠. 쓰지 않나요 그냥? 소주를 못 먹으니까 그런 맛이 느껴지는 거. 저한테 소주는 아주 달콤한 음식입니다. 신의 음료수. 맥주만큼 다양한 음료수가 없어요. 종류가 다양하고 따르는 사람마다 근데 소주 어때요? 소주가 왜요? 소주도 그런 거는 다 못 먹는 사람들만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소주를 사랑하는 저는 그런 미세한 차이에서도 소주의 맛을 엄청 풍미 있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처럼 참이슬 구분할 수 있어요? 아, 저는 당연하죠. 한 모금만 마시면 바로 알아요 무슨 소주인지. 술과 어울리는 대표적인 음식 이제 한 가지씩 딱 말씀해 주세요. 소주 하면 국물이죠. 아무래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곱창전골의 소주예요. 곱창전골 국물의 그 얼큰함, 거기에 이제 소주가 더해지면 이제 세계 최고의 음식이 되는 거죠. 기름진 거 아니겠습니까? 맥주는 치킨이라 생각합니다. 무관이 명관이라고. 하, 치소 몰라요? 본인만 빼고 다 아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슬플 때 저의 든든한 친구가 돼주죠. 소주의 쓴맛은 아픈 기억, 이별의 슬픈 기억, 탈락의 좌절감, 이런 것들을 모두 잊게 해주는 마법 같은 술입니다. 맥주는 뭐니뭐니 해도 그 단체 운동 같은 다 같이 모여서 먹는 생맥주 한 잔이 저는 최고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운동 안 좋아하는 사람은요? 근데 운동 안 좋아하면 맥주는 좋아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땀을 흘리면 차라리 씻지 누가 맥주를 마십니까? 굳이 땀을 흘리지 않더라도 되게 조별 과제. 각자의 술이 상대방 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장점 말씀해 주세요. 소주는 뭐니 뭐니 해도 가성비죠. 이제 맥주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도수도 높고, 소주 한 병에 편의점에서는 1,500원에서 2,000원, 그리고 술집을 가도 4,000원에서 5,000원 사이인데 생맥주 500에 얼마예요? 3,500원이요. 그쵸? 이거는 소주 한 병값이에요. 소주 한 병값 내고 그 정도밖에 못 먹는다? 이거는 그냥 물 시키는 거랑 다름이 없다 보는데요. 소주 한 병당 보통 350ml입니다. 맥주 500ml당 3,500원입니다. 소주는 17도예요. 맥주 몇 도예요? 4도밖에 안 됩니다. 소주가 지금 4.2배나 높은데 이거 당연히 소주가 가성비 아닙니까? 술이 취하려고 먹는 건 아니기 때문에, 취하려고 먹을 거면 차라리 혈판에다가 주사기 꽂아서 알코올 넣죠. 술은 맛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술 맛 방금 얘기하셨는데 술에서 맛, 소주의 맛이 얼마나 많습니까? 레몬소주, 자몽소주 충분히 맛을 느끼고 마실 수 있는데 그게 소주의 장점이죠. 말 잘하시네요. 맥주의 장점은 일단 첫째, 맥주의 칼로리 훨씬 낮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소주 드실 거예요. 소주 한 번 먹으면 탄수화물 과다, 당도 있죠? 맥주 120칼로리밖에 안 해요. 400칼로리 대 120칼로리,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맥주는 이미 소주보다 차별화된 술이에요. 따르는 사람에 따라 맛이 달라지고, 잔의 온도, 습도, 잔의 기울기, 먹는 사람이 먹을 때 잔을 얼마나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또 맛이 달라집니다. 고도화된 기술력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맥주를 따를 때 기포를 내잖아요. 안에 탄산을 가두는 겁니다. 그렇게 탄산이 중요하면 탄산 음료를 마시면 되잖아요. 뭐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맥주보단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소주가 더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유는 아이들이 마시는 거고 어른이 됐으면 맥주를 마십시오. 준수 오늘 소맥콜?